불교 도반 언니로부터 사람을 소개받아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판단력이 부족해서 제 눈에는 또 소개해준 언니도 그렇고 아주 능력 있는 사업 수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제 욕심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업 겸 이제 하게 돼서 저의 모든 것이 이제 다 투자된 상태인데 그분이 이제 약속했는 그 3년 세월이 지나도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는 제가 원위치 되는 그 선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러겠노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예, 질문 드립니다. 아이고 참말로. 강의 들은 지 얼마 되세요? 1년 됐는데 아직 저리 고민하네. 이제. 1년 전에 정리했으면 얼마 좋거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갖춰놓지 않았으면 너를 전부 다 실험하러 옵니다. 실험하러 오는데 제일 갖춰온 사람들부터 와. 내가 돈을 조금, 네가 돈 없으면 투자 안 했겠죠? 신용 없으면 신용 투자 안 했겠죠? 요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이에요. 근데 자산 없어진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니는 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나? 이래 시험하러 와요. 그 오면 내가 갖춰놓질 못했잖아? 그럼 판단이 아주 약해요. 그럼 이 말에도 약하고 저 말에도 약하고 착해 빠졌고, 막 이래요. 그럼 착한 놈은 당해요. 착한 놈은. 당하게 살았는데 안 당하면 되는가? 사자짓을 하러 정확하게 와요. 갖춰온 사람부터 오지, 먼 사람이 절대로 먼저 안 와요. 이렇게 해서 살 흔들리면 거기에다 니꺼 싹 이어야 돼요. 니꺼. 니꺼, 니가 가지고 있는 거싹 이어야 돼. 그래갖고, 그래도 등신 짓 하면, 그 다음 신용 다 이어라 그래. 몽땅 말아무 보자. 그러니까 다 들어가. 들어가면 나중에 니한테 돌려줄 거냐. 주면서도 정확하게 해들어가면 너는 세상을 바르게 배운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는 이게 되는 것처럼 돼 있고 언제부터는 안 되는 게 살살 표나고 언제부터는 곤란해지고 이런 것들이 강약 조정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빨리 깨면 내가 많은 걸 손실을 안 보고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투자 안 돼도 되고, 신용까지 더안 팔아먹어도 되고, 뭐 이런데 내가 미련하면 내 주의사항까지 싹 끌어다 넣어요. 몽땅 말아먹게 돼 있으니까 찾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지금이라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네가 3년 됐다 그러니까. 5년 됐어요. 5년 됐으면 다못 찾아요. 3년 됐으면 3년 안에 찾을 만한 질량이 있고, 바르게 해도, 여 뒤에부터는 아무리 바르게도 찾을 수 있는 질량이 조금씩 모자래. 이래 5년 됐으면 거진 안 돌아와요. 다 찾아도 경비밖에 안 돼. 경비도 안될 수도 있어. 그렇게 니거 전부 다 돌아온다. 이 본문은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없는데 지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이 법의 전문가한테 맡겨라. 맡기고 내용 증명부터 띄우든지 여기서 수동 시키든지 이렇게가 더 미련 팔지 말고 그 비전문가끼리 싸우지 말고 그러면 사기칠 사람이 이기지. 네가 못 이겨. 그럼 처음부터 사기칠라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래 만들어가지고 사자를 만들어서 너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이거 그냥 오늘 이 질문이 내거 아니란 생각하지 마요. 왜 지금 정법으로 지금 이게 저 진리로 갖고 교육을 받느냐? 당하지 마라. 너가 갖춤의 실력이 모자라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당하게끔 돼 있다. 당할 일은 이제 시작이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 먼저 일어난 거고. 누가 절에 가서 계속 빌고만 있어래. 그가 공부하라 그랬지. 공부는 안 하고 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절에 몇 년 다니세요? 20년 다니지. 20년 빌어서. 20년 배워도 내가 될지 말지인데 20년 빌었다니까 기복을 하고 부처님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앞에 저쪽에 검으로 발라갖고 이래 놓으니까 그 가서 얼마나 절을 했는지. 반날 세우면서도 좀 해봤을 거야. 그건 돌베이지. 마불상이고 그거는 조형물이지. 부처님 아니에요. 제발 좀. 네 앞에 사람이 부처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건 조형물이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2000년, 3000년 전에 그 사람이 돌아간 시탈타는 귀신이에요. 영혼. 사람이 띄운 거예요. 그래 우리 오야봉으로 나눴고 그 양반 팔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었어. 예수를 팔아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어. 그런 그 조직들이 예수를 아주 말끔하게 씻고 나가는 거예요. 색깔을 막 씻고 나가고 이래가 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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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뺀질뺀질한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곱게 본 게 아니에요. 잘 이거 저 전문가들 거기에 있는 우리 스님도 지금 와 있지. 목사도 와 있어 이게. 그게 전문가들한테 뭐래 우리 기독교 다니든 지금 성당에 다니든 요 많아요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따를 만한 그러한 작품이 아니었었어요. 천년, 이천년을 씻고 씻고 닦아가지고 난중 험없는 거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저 위에다 올리놔 놓고 그래갖고 지금 이거를 앞잡이 세워갖고 조직을 만드는데 지금 오만 논리를 다 펼치며 지금 모지래는 놈 다 끌어모으는 중이라. 너희들 인생 살을 했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사나 그래? 예수가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희생을 하고 갔다면 그 방법을 잘 알아보고 우리도 그거를 정보를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해야지. 그 양반을 위해서 살면 안 돼. 이 말 함부로 한다고 내한테 창을 들고 와도 좋지만 인자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에?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홍이 인간들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 지금. 이때까지 그 양반들이 힘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에? 그거는 유치원 공부고 초등학교 공부예요. 고마에 했으면 그 다음에 나는 또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도 다녀야 되고 사회대학도 나와야 되잖아. 20년을 무릎 꿇고 극하고 무릎 꿇는 대학을 무릎 꿇는 학교를 20년을 다니면 어떻게 돼? 나는 크고 있는데. 무릎 꿇는 거는 말해도 3년. 그러면 무릎은 안 꿇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까 인가배.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거지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살아라고 그거 간 적이 없어요. 비굴하게 사는 게 맞다고 자꾸 주입을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조직에 내가 살면서 있는 뭐 조금 남은 경제는 그거 다 갖다 줘야지.